불교 용어죠. 타타타. 이게 우리말 번역, 우리가 쓰는 지금 번역어 진역어 타타타예요. 요거의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실상. 진역어 그런 뜻이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당 공부하러 오셔서 실천지 지금 14조 요 진리. 제가 만든 진리도 아니고 요 진리 공부하시는 게 이게 이제 진여의 모습이죠, 사실. 사물의 실상. 그러니까 그런 뭐 노래를 들어보셔도 이제 결국 무상하니까 집착하지 말고 살아.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인생의 실상을 얘기해 줄게. 이런 의미로 쓰셨겠죠. 타타타. 그래서 이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를 되게 불교는 좋아하는 게요. 참진자도 참진자 이것도 그런 뜻이고요.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 그 반야를 여실지라고 부르거든요. 반야를 이게 참 그렇죠? 이런 여실지 그러면 여 실상 이게 실자입니다. 실상 그대로 아는 것 이걸 반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야는 뭐냐? 있는 그대로를 아는 거예요. 진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진여를 아는 게 반야잖아요. 그 반야의 번역어가 여실지인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썼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아는 거지 조작해내면 안 돼요. 만들어도 안 되고 조작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거죽이라 거주국만 보고 있으니까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자 하는 게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셔서 해야 될 일이죠. 철학학당이 뭘 도와드릴 거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걸 도와드릴 거고, 과학은 과학대로, 예, 사물의 어느 한 부분의 과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여주겠죠. 그게 형이상이건 형이하건. 근데 이제 철학이라는 건 진짜 이런 가장 우주의 본질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게 도와드려야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 다른 분야 모든 그 과학의 어떤 학문들도 의미를 갖게 되죠. 왜냐? 이 참나, 모든 건 참나 자리에 뿌리를 박고 굴러가는데 이 부분들만 여기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아낸다고 해도 요걸 모르면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전체가 어떻게 하나로 돌아가는지가 보이거든요. 이 실상은 어디서 배우냐? 철학에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철학과도 또 하나의 분과학이 돼버려가지고 분과학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분과학 중에 하나인 철학학당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홍익학당 만들어서 추구하는 거는 모든 분과 학문을 하나로 깰수 있는 궁극적인 실상, 우주의 궁극적인 실상, 철학적 진리를 좀 이제 알게 도와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이게 근본 원리고 우주의 근본 원리를 알아야 이게 진여죠. 근본 원리, 이게 진여고 가장 궁극적인 실상을 알아야 이런 이 사물의 형이하학적인 실상, 이것도 실상이죠. 근데 실상인데 이건 가장 근본적인 실상이고 형이하학적인 실상은 이제 저희가 보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둘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있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최근에도 그런 강의 드렸던 게 정의상수가 중요하다. 선정과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참나를 알아내는 것도 선정과 지혜로 알아내고요. 형이하학적인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도 선정과 지혜가 합니다. 육바라밀이라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죠. 근데 나머지 알파는 이게 실천적인 항목들이기 때문에 결국 알아내는 거는 정의상수로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맨 끝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다시 정의상수가 나와요. 공부 시작도 정의상수고 선정과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게이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거죠. 근데 에고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 선정을 통해서 참나 상태에서 봐야 사물을 초월한 상태에서 만물을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볼수 있죠. 자, 그게 선정의 필요성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나도 떼버리고, 나도 몰라, 남도 몰라, 오직 참나의 현존뿐 하는 상태에서 사물을 꿰뚫어 볼때 지혜가 생겨요.
그럼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우주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요. 이거 아니면 철학은 못합니다. 과학은 인간적 시각으로 할수 있는데요. 형이상의 세계는. 형이상의 세계는 형이상을 알아야, 참나를 알아야 이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의 궁극은 이 결국 이 사물의 근본 원리를 아래는 건데 정해상수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형이하의 세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물을 연구할 때 보면 선정을 통해서 몰입해서 공부해 그러죠. 몰입해서 공부해. 형이하의 사물도 몰입하지 않으면 내 선입견과 내 어떤 고집 때문에요. 사물의 실상이 안 보여요. 다 내려놓고 멈추면 뭐 비로소 보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멈춰야 보인다는. 근데 특히나 형이상의 세계는 진짜로 모든 거를 판단 중지하고 참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아무튼 정해상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수신결 제가 많이 대폭 개정해가지고 거의 이제 전면 개정이에요. 내년 초에나 나갈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영오비결과 육바라밀 선두책 지금 막바지 작업 중이에요. 거의 마지막 교정 중이니까 올 연말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신결에 보면 선정과 지혜, 정해상수만 강조하는 게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육바라밀이 중요하다고 이제 제가 말씀 또 드리더라도 공부 첫 시작도 명상하시다. 여기 학당 오셔서 몰라 하시다. 자명해질 때 공부가 시작되는 거. 몰라 하시면서 요 진리들을 하나씩 자기 영양껏 연구하다가 이 중에 진리 한두 개라도 자명해져야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요. 몰라 하다 자명해져야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칠지보살 화엄경 보시면 일지의 보시바라밀, 이지의 지게바라밀, 삼지의 이제 뭐죠? 예. 인욕, 사지의 정진, 오지 가면 다시 선정, 육지 가면 반야. 다시 오지, 육지 가면요. 육바라밀의 마무리는 뭐로 해요? 선정과 지혜로. 그동안 그 육바라밀을 실천해 본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선정에 들어서 정확히 알아냅니다.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 칠지보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쓰셔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온갖 걸 해봐요. 단전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고 양심 성찰도 하고 이게 결국 여러분 안에서 뭐로 익어요? 고요한 중에 아 이게 진리구나 알때 끝나요. 이게 논문 쓰신 거예요. 아 고요한 중에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영성 지능으로 자명하게 인가할 수 있는 진리 있죠. 이 중에 몇 개라도 있으시겠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그 어떤 영성 지능과 함께 개발돼가는 어떤 영적인 지혜죠. 아,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래서 하나라도 더 여러분 진리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공부는 그런 거예요. 영성 공부라는 거는 다른 데서도 이 영성 공부에 대해서 오만 가지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강조드리는 거예요. 공부는요, 알아내는 거예요. 과학이랑 똑같아요. 철학은 알아내는 거예요. 과학도 그냥 알아내려고만 하나요? 알아내서 쓰려고 하죠, 삶에서. 철학도 정확히 알아내면 삶에 바로 적용이 가능해요. 바로 쓸수 있어요. 원리를 알아냈다, 과학은. 그럼 바로 그거 또 적용해서 또 우리가 활용해 먹는 거죠. 철학적 진리도 정확히 알아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내는 게 목표인데, 알아내려고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그럼 그냥 단전에만 집착하신다든가, 어떤 정신적 현상에만 집착하신다든가. 참나에서 주는 어떤 평안에만 집착하신다. 그러면 공부를 안한건 아닌데 지금 영성 공부의 본질을 혹시 놓치고 계신 거 아닌가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어떤 체험을 하셨건 단전호흡을 하셨건 단전호흡을 했더라도 다시 그 체험을 가지고 명상에 들어서 몰라 괜찮아 하고 존재로 만족하는 상태에서 자명하게 아 이런 게 호흡이구나.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숨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할건 뭐구나. 이 실상이 정확히 안 보이면요. 그럼 공부 헛하시는. 뭔지 모르고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남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뭐 호흡 2분 했어요. 와, 부럽습니다. 3분 했어요. 와, 잘합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0분 했어요. 1시간. 뭐,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호흡을 어느 정도 했으면 자기가 답을 내야 돼요. 호흡은 왜 하는 거고. 그게 영성 공부에 왜 필요하고. 이런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이제 영성 지능이 개발된 겁니다. 지능이 개발돼야 돼요. 공부는.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뭐가 위대하냐?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냥 우주의 실상을 정확히 알았다는 게 위대한 거지. 여러분들이 그분들 무슨 초능력 보고 지금 공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게 미화된 말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얻어보겠다고 생을 거시겠다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사대성인이 뭐 어떤 뭐 성인들 철인이니 무슨 보살이니 부처님이니 해서 모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뭘 탐내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지혜를 탐내는 겁니다. 저 양반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고 왜 태어났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고 산다.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도 저분은 아는 것 같다. 우린 모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성인으로 모시고 철인으로 모시고 부처님으로 모시는 건요. 안다 모른다가 결정적이에요. 저분은 인생의 비밀을 아는 것 같다. 우린 모른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신비한 거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비한 걸 겪으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비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면 신비한 게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결론은 그 신비한 걸 가지고 그 많은 체험을 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다 내려놓은 뒤에 아, 일체가 유심조구나. 그게 결국 여기 존재의 네 가지 진리 중에 다섯 번째 아닙니까? 일체는 참나의 신비구나. 이게 일체가 유심조구나 요 소리거든. 결국 이런 소리 하나가 안 나오면은 공부를 허탄 거라. 수없이 신비 체험을 해도 입에서 이 모두가 참나의 신비구나. 이거는 뭐그 참나의 현존이구나. 이거는 에고의 작용이구나. 이게 딱 정확히 안 떨어지면 공부 허탈하신. 이거는 대학을 오래 다니고 뭐 박사과정을 오래 하고 근데 논문이 안 나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논문을 못 쓰시면 졸업을 못 하지. 왜? 여러분이 정확히 한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평소에 어떻게 공부할지 좀 답이 나오세요. 제 여기까지 얘기 듣고 어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페북이랑 인스타그램에도 글을 올렸어요. 그 평소에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해서 올린 거예요. 평소에 거기 제가 써놓은 게그늘 어떤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십니까? 수시로. 수시로 하셔야 돼요. 틈날 때마다. 이거 각 잡고 정해놓고 하고 이러시면은요. 오히려 이게 이런 게또 독이 돼요. 딱난 오늘 한 시간 했으니까 하고 안 해요. 오늘 두 시간이나 명상했어. 안 해. 그러면 이게 공부를 잘못 알고 계신 거니까. 명상을 공부로 알고 계신. 나두 시간 명상에서는요. 나한 시간 반신욕에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한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일상에서. 나한 시간 동안 밥 먹었어. 그럼 뭐, 이제 그걸 공부로 아실 거예요. 그냥 이건 삶에서, 그러니까 명상도 두 시간씩 하루에 뭐, 열 시간씩 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그거는 시간 정해놓고 내가 특정 체험을 하신 것뿐이에요. 영성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 공부의 본질은 삶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매 순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공부는. 그 공부는 뭐냐?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깊은 명상에 들으시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이 펜을 볼 때, 자, 이매 순간 여러분이 뭔가 일상의 경험이 있으시죠? 그때 공부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시는 분은 매 순간 이 펜을 볼 때, 이 펜에 정신이 그냥 끌려가지 않고, 내 참나를 찾아요.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고 있나. 그리고 난이 펜을 어떻게 대할 건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타타타. 있는 그들의 실상을 딱 정리해요. 내 개념적으로. 자명하게 내가 인가한 진리 있잖아요. 이 친구 또한 무상하다. 나의 오감일 뿐이고 오감은 무상하다. 그렇죠? 무상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것이랄 게 없다. 하지만 나아가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요게 존재하는 것 또한 내 마음의 작용이요. 참나의 신비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육바라밀로 처리하는 게 옳다. 자, 이 정도 진리가 항상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공부한 거예요. 철학적 진리를 왜 알아내요? 바로 인생사의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그걸 쓰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공부는 나몇 시간 명상에서는 공부의 어느 한 모습일 뿐이고요. 공부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공부입니다. 정신을 쓰고 있잖아요. 정신을 쓰는 한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뭐고 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도인은 매 순간 정신을 쓰고 살때 참나를 알고 에고를 알고 즉 아공의 진리를 알고 복공의 진리를 알아요.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인 줄을 알고
그 다음에 구공, 양심의 진리를 알아요. 육바라밀로 처리해야 되는 줄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게 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요, 칠지보살이 돼요. 매 순간 그게 흐르면 칠지보살이 돼요. 거기에 에너지를 대줘야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단전호흡을 수시로 해주는 게 에너지를 계속 대줘서 정신이 그런 작용을 원만하게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에너지체 만드는 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 정신이 늘 육바라밀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에너지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에너지체를 하나 만들어줘야만 원만하게 에너지를 대주니까 에너지체를 또 만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하셔야 할 작업들은 있지만 공부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본질이 왜냐? 다른 걸못 알아들어. 나 지금 명상을 못할 시간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지금 호흡을 단전호흡 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깊은 산매에 못 들어있을 상황일 수도 있고 단전호흡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매 순간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게 나는 지금 참나와 에고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나? 다 알고 있나요? 참나와 에고를 정확히 난 알고 있나? 그리고 이 참나의 진리, 에고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나? 그리고 육바라밀의 진리까지 정확히 알고 있나? 그리고 에너지를 대줘야 되니까 지금 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인가? 이걸 계속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단전에 에너지 빵빵한가? 그렇게 쓰면 좀덜 고상해서 제가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쓰고 싶은 말은 단전에 에너지 빵빵하게 채워라. 여기가 지금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단전이 비어 있으면 우리는 육체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력이 딸린다고요. 정신이 계속 깨어 있고 원만한 판단하기 힘들어져요. 단전의 에너지가 충만하죠. 그래서 단전의 에너지 좀 채우고 자 그게 기름 넣은 거예요. 차에다 기름 넣고 운전자가 취해 있으면 안 되죠. 정신 차려야 되니까 딱 나는 지금 존재로 만족하고 있나? 몰라 괜찮아 하고 있나? 참나를 정확히 알고 있나? 요 정도라도요. 그러니까 깊은 선정도 아니죠. 제 몰입책에서는 몰입 4단계 정도예요. 몰입, 좀 정신이 하나로 좀 모인 정도. 정신 차린 정도.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정도는 하셔야 돼요. 평소에. 지금도 제 강의 들을 때 붙잡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공부에서 자유가 옵니다. 그러면 공부하시기 아주 편해져요. 유튜브 켜놓고 제 얘기 듣는 것만 해도 지금 공부예요. 정신 차리고 듣고 계시면 보세요. 정신 차렸죠. 참나의 현존을 자각했죠. 제 강의 들으시면서 자명한가, 자명한가 이렇게 혼자 할때 뭐가 느껴지실까요? 진리가 하나씩 인가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맞지. 그게 진리지. 그게 진리지. 그러면서 본인의 호흡까지도 쫙 챙겨주신다면 지금 뭐 공부 잘하고 계십니다. 일상을 계속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챙겨주면 좋은 거지만 혹시 못 챙기더라도 정신은 챙겨야죠. 더 중요한 건 정신 챙기고 진리를 챙기는 거. 이게 일단 더 중요합니다. 정신 챙기고 진리 챙기는 거. 호흡은 좀더 여력 있을 때 챙기시라고 하는. 지금 제 강의만 들어도 정신 챙기고 진리 챙기실 수 있죠.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진리 하나는 붙잡을 수 있잖아요. 자명하지. 요거 자명하지. 요거 자명하지. 삶이 계속 그래야 돼요. 자명한 진리를 매 순간 매 순간 접해야 되고, 또 자신의 삶의 순간에 그 진리를 자꾸자꾸 자기 삶 속에서 인가하셔야 돼요. 제 얘기만 듣고 인가하시면 안 되고, 돌아서서 여러분 삶에 들어갔을 때도, 이거는 무상한 거야. 그렇게 처리해야 돼. 내가 자식한테는 육바라밀 해야 돼. 그렇게 처리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게 자명한 거야. 이게 뚝뚝 떨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이걸 좀 외우고 다니신. 뭐죠? 막 조사까지 막다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뜻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매 순간 이 상황마다 여러분이 속으로 이건 이거야. 그냥 이거 이 커피에 휘둘려서 막 마시고 계시다가도 아 어쩌다 내가 또 휘둘렸을까 그게 아니라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야. 맛 또한 무상한 거야. 그리고 막 마시다가 맛있는 순간이 탁 지날 때가 오죠. 역시 일체는 개고로구나. 일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무상해. 그냥 이런 줄 아는 거죠. 그게 진리로 딱딱 선언해 주시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물에 있는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내가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환상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사물의 실상을 정확히 내가 알면서 살아간다는 게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게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시라고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고 정신 딱 차리세요. 정신 딱 모으세요. 붙잡으세요. 정신을 딱 붙잡으면 힘이 생겨요. 정신력이. 그 힘으로 진리를 딱, 이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한테 들려주셔야 돼, 진리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런 경우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야 돼. 이거는 상대방한테 피해가 될 짓이야. 피해되는 짓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막 지르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좋은 말막 잔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있는 말들이에요, 지금. 진리들이라고요. 사물의 실상들. 내가 아직 인가가 안된 부분도 있을 거고, 인가가 부분적으로는 되는데 자명하게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서 계속 놓으셔야 돼요. 심심할 때 보면서 한번 또 인가해봐요. 과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인가가 되시는지 보시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정신 차리고 볼때요 말이 맞아. 이건 이거야 라고 스스로 선언하실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 진리는 남들의 양심에 의거해서 옳다고 한 남들이 알아낸 우주의 궁극적인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목으로 알아내야 되니까 정신 차리시고 선정 상태에서 분석을 해보시면 알아져요. 이게 이거구나. 내가 아직 체험이 부족해서 모르겠다 하는 거는 억지로 결론 내지 마시고 그래서 늘이 깨어서 하나씩 역량되는 거. 잘 알아지는 거 위주로 해서 먼저 탄탄하게 다지면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지를 두고 시간을 두고 또 조금씩 몰아가면 돼요. 그쪽으로. 물고기 잡듯이 은근히 은근히 몰아가면 자명한 여지를 확보해 가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은 계속 이렇게 몰고 가보는 거죠. 추적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알아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들이 하나씩 자명하게 인가돼 가다 보면요. 뒤에 내용들은 그냥 술술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학당 과정 밟는 건 밟는 거고요. 학당 과정 뭐안 밟으시면 여러분이 도를 못 닦습니까? 여러분 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닦아가시라고요. 학당에서 이제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는 거는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는 거고 여러분 내적으로는 매 순간 여러분 찰나찰나 이 보살이 되고 사도가 돼야죠. 매 순간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이, 숨 쉬어야 되고, 여러분이 진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안한심이 신사과정이라 아직 육바람이라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돼. 매 순간 다 하셔야 돼요, 이걸.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다 하는데, 그 실력이 느는 게 신사, 문사, 학사인 거지. 그쵸? 신사는 이 정도는 앞부분은 확실히 알아. 이런 의미지. 앞부분만 알면 돼, 신사니까. 이런 게 아니라고. 매 순간 이걸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셔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실력이 늘어가는 걸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삶에는 이 진리가 통으로 쓰이지, 아공으로만 해결되고, 뭐, 법공으로만 해결되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진리가 총동원돼야 문제 하나가 해결이 돼요. 근데 어떤 문제는 아공의 진리까지만 썼는데, 알아서 해결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따져보면 그 안에 이 요소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정도로 연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오늘 얘기를 정확히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이제 자유가 오실 거예요. 오늘 딱 명상 오늘 한 시간 못 했다고 오늘 하루 공부 망쳤어.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을 새도 없죠. 살아 숨 쉬는 게 공부인데요. 지금 살아있는 게. 정신작용이 굴러가는 한 공부는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정신작용이 있는 한난 깨어있나? 참나 상태인가? 에고 상태인가? 참나 상태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아공, 법공, 구공.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양심의 진리를 인가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삶을 꾸려가고 있나? 매 순간 체크해 보시라고. 그렇게 공부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죠. 사실 하루에 저도 명상을 많이 못 한다고요. 근데 하루 종일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정신 모으고 계속 또 불러와서 이거 자명한가? 자명한가? 그래서 어제 이 진리들에 대해서 14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맛이 또 달라요. 오늘 알아낸, 보시에 대해서 오늘 좀더 알아낸 그 소감이 있죠. 그것도
점검해보는 거지, 다시. 아공에 대해서 오늘, 아공에 대해서도 또 알아줘요. 이게 아공은 앞에 있으니까 한번 하고 지나가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공 하나도 완성이 되려면 여러분, 그 불교 이론상 그 불지에 가기 전에는 아공 하나가 완성이 안 돼. 왜냐? 아무리 닦아도 여전히 아집이 있거든요. 아공은 아집 털라고 하는 거예요. 법공은요, 무지를 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집과 무지가 다 털리려면요, 부처님, 그러니까 그 이론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신격화된 부처님. 그 경지 전에는 안 털리게 돼 있어요, 애초에. 여러분이 완전히 우주의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기 전에는 아집 있고 무지 있어요. 따라서 이 요소들은요, 여러분 영원히 연구해 갈 요소예요. 이 순간에도 또 무상한 이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아집을 부리고 있다니까요, 이걸 알아도. 그러니까 이거를 자명하게 인가했다 정도지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삶의 매 순간 잘 쓰느냐는요, 또 다른 문제예요. 정말 잘 쓰고 사시는. 어느 정도 잘 쓰느냐, 이거는 영성 레벨이 올라갈수록 또 달라져요. 지금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중이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제 얘기 들으시면 공부입니다. 정신 차리고 계시죠?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라. 멋있게 써놓으면요. 그 다음에, 아공, 법공, 구공의 진리를 인가하라.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밥 먹고 이것만 계속 하시면 여러분, 아무 원치 않아도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튼 나름 다 위대한 보살들이 돼서 가실 거예요. 이 공부에다가 공을 많이 들이려고 출가도 하고 하는 건데요. 근데 요즘 그렇게 출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출가 하나 여기 계시나 다 어디 가도 사바세계니까 계속 공부하세요. 제가 아는 그 스님은 이제 출가했다가 참선하겠다고 했다가 막고 그랬어요. 시키는 일이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충격적인 고백을 하시죠. 공부하려면 출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간 좀 확보해서, 수련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출가했는데, 거기에 또 거기 사람 사는 사이인데, 그 남들 일하는데 혼자 막 방에 앉아있으면, 제가 생각해도 좀 지적받을 만하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면으로 출가하세요. 저 내면이 계속, 우리 마음의 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출가를 하고 안 하고는 그냥 그 사람 팔자소관이고,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출가하시건 안 하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계시건 각자의 내면에서 돌을 닦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계속 도가 굴러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도가 굴러간다 이런 표현은 막연하죠. 어떻게 굴러가느냐? 지금 정신의 주인이 성성한가, 깨어있나? 그 주인이 일처리를 지금 진리를 알고 일처리하고 있나? 마음 그 육군을 관리하고 있나? 보고 듣고 생각, 감정, 오감을 진리대로 관리하고 있나?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관리하고 있나? 요거 점검하시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란 건 아니지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도인은 뭐냐? 그냥 그 명상을 잘하고, 여러분 이런 분이 도인 같죠? 인도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때려주고 싶게 막 혼자 웃고 미소 지으면서. 이게 돌까요? 아니, 뭐가 돌까요? 혼자 막 땅에다 머리 묻어놓고 항문으로 숨 쉬고 막 이러면 돌까요? 그냥 항문으로 숨 쉬는 사람이죠. 그래 봤자.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해 봤자. 나는 막 10시간씩 수련합니다. 아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10시간씩 잘 앉아 있는 사람인 거죠. 도인은 아니에요. 제가 찾고 싶은 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뭐안 먹고 살아요. 그럼 안 먹고 사는 사람인 거지. 안 먹고 사는 고등 침팬지. 밥을 안 먹는 고등 침팬지. 쟤는 막 항문으로 숨을 쉬는 고등 침팬지. 난 묻어놓으면 10년 동안도 그냥 막 있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가사 상태에 잘 빠지는 고등 침팬지. 저는 밤에 누워서 안 자요. 누워서 안 자는 고등 침팬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거 하나 잘하는 거지. 그게 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그런 사람 만나면 바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전 잠을 안 잡니다. 오, 도인일세. 여기 학당에 나오시다 한 번씩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그러신 거 아니지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면. 아, 제가요.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한번또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당 강의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저 정도에는 안 끌려가셨을 텐데 하는데 끌려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면, 근데 에고는 참 그런 게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뭐 전생을 본다는 사람한테 한번 끌려갔다 온다든가. 그냥 전생 보는 고등 침팬치예요.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는 쓸수 있는 재능, 넘어선 재능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사시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도 남들한테 없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만 잘하실 수 있는 거 있죠? 뭐 혀를 이상하게 만다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또 보면은 그것도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내혀좀 교정해줘. 나는 안 돼. 이게 그냥 중생들 삶이에요. 거기에 말리지 마시라. 그러니까 도가 뭔지 아시라. 도는 길입니다, 길.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길을 정확히 알고 걷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도인. 난 도인을 만나고 싶다, 이건요. 그 영화 큐브 보셨나요? 정신 차리니까 큐브 안에 들어있는데 어마어마한 생존 게임을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인생사죠. 그 영화에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지금 눈 떠보니까 갑자기 눈 뜨니까 지금 이 현, 이, 막헬 조선에 와 있고 막 하라는 게 많아요. 그냥 사실은 나 하나 살다 가기도 바쁜데 초등학교 다녀야 돼요. 뭐 고등학교 다니래요. 뭐 하래요. 사회에서 정해놓은 룰 따라 무섭게 그 경쟁에 끌려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도태되면 또 나고자라고 딱 박힙니다. 나고자. 신기하죠? 그냥 아니, 나한테 주어진 한생 내가 알아서 살기도 바쁜데, 사회에서 정한 거 따라 하기도 바빠요. 거기서 또 경쟁을 하려면 해야 되고, 넌 졌다 그러면 또진 사람이 되고, 나고자가 되고. 왜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눈 떠보니까 막 달리기 시작하는. 눈 뜨고 좀 누워 있다가, 걸을만 하면 달리기 시작해요. 이제 어린이집부터 달리기 시작해요. 와서 애들 탁 치고 장난감 가져가면 나도 이제 또 살아야 되니까 막으면서 또 해야 돼. 주누만 해도 제가 다가가면 막습니다. 건들지 말라고. 자기 영역 건들지 말라고. 근데 뭐, 이놈이 하다가도 그래야 살아남지. 저도 속으로. 왜냐하면 가면 억센 애들 만나서 이렇게 버텨야 될거 아니에요. 잠바 주고 막. 보살도 아닌데 뭐다 꺼내주고 이럴 순 없잖아요. 보살도도 내가 원해서 해야 보살도지. 삥 뜯기고 있으면 그게 보살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던져진 세상에서 영화 큐브 이런 거 보시면 진짜 길을 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고 어디로 가야 되며 어딜 지향하며 가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그거 알아낸 분들이 도인들이고, 그 도인들이 다 명상에서 알아냈기 때문에 명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명상을 하다 보니까 편하니까 명상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죽이는데? 도인들이 이 맛에 명상하셨구나. 아니에요. 도인들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자님, 뭐, 소크라테스, 뭐, 다 험하게 살다 가신 분들. 그분들의 삶이 부러우세요? 다 험하게, 에고 뜻 하나도 잘안 이루어지고 살다 간 분들. 예수님. 잡혀 죽고. 그분들 뭐속 편하게 명상하고 계셨던 것 같으세요? 제자들하고 늘 하루 종일 제자들하고 만나고 성경에 보면 밤에 혼자 산 속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다 내려오십니다. 그때 좀 충전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충전이고, 그럼 낮에는 그분은 도인이 아니었나요? 남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남들을 지도해주고 제자들과 대담하고 할 때는 도를 안 닦으신 건가요? 밤에 그 새벽에만 도 닦으신 건가요? 이게 공부가 뭔지 모르시면 또 이게 여러분들 사고가 좁아진다고요. 살아 숨쉬는 한 다, 숨안 쉬어도 정신작용만 굴러가면 여러분 돌아가셔도 정신작용만 굴러가면 또 거기서 도닦아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정신 안 죽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때 또 길을 모른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그리고 또 귀신 돼가지고 남삥 뜯고 다니면 또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삥이나 뜯자. 아귀계로 가든가, 뭐 수라계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그러니까 길을 모른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 학당에 오신 거는 인연이 저는 있으시다고 보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안심하셔도 돼요. 제가 죽을 때까지 떠들 거니까 아마 강의 밀리실 거예요. 다 듣기도 힘들다. 아유, 하루에 좀 작작 좀 올리지. 그래도 올릴 겁니다. 아무튼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저희는 계속 올릴 거예요.
이거밖에 뭐 낙이 없으니까 저희는 계속 올릴 거니까 어디서든 들으시고 살아나시라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영화 혹성 탈출 보면 포스터에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좀그말좀 장난쳐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려놓고 했는데 중생 탈출 진화의 시작 고등 침팬지 그려놓고 고등 침팬지에서 탈출합시다. 눈 떠야 돼요. 그러니까 혹성 탈출에서 침팬지가 눈 떠서 사람 되듯이 사람이 눈 떠서 진짜 이제 보살도 되고 군자도 되고 사도도 되고 해야 돼. 진짜 인간이 돼야 돼. 길을 아는 인간, 도리를 아는 인간, 진실을 아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과학도 그래서 하는 거고 뭐라도 하나 더 알아내면 더 나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진리를 진짜 알아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엄경 일지 이름이 환희지잖아요. 얼마나 기쁘면 환희지. 기쁨에 넘친 경지가 일지예요, 일지. 쉽지도 아니고. 일지에서 기뻐 미쳐요. 길을 찾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 알아낸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육바라밀 알아냈다는 게. 육바라밀이 내 길이다 하는 거를 알아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내려면 그냥 지금 제 얘기 듣고 또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 육바라밀이 길이지. 뭘더 알아내라는 거야? 명상을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인가해 보세요. 깊은 명상 상태에서 육바라밀의 진리를 하나하나, 이게 사랑이지, 이게 지혜지, 이게 정이지, 이게 인욕이지, 왜 필요하지, 인생사에서 이게 왜 중요하지, 이걸 하나씩 곱씹으시면서 자명하게 인가해 나가실 때 여러분 영성이 그 순간 높아집니다. 업장이 털려요. 무지의 업장이 털리고 아집의 업장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씩. 내 인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격이 안 바뀌면 가짜 공부예요. 그래서 명상만 하고 있으면 안 바뀝니다. 명상을 통해서 지혜로 승화시켜야 되고 또이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으면 또 명상했을 때 지혜로 뽑아낼 게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많아야 내가 실천이 많아야 앉아서 명상할 때 그게 녹아져서 그 체험들이 하나로 녹아가지고 또 지혜를 더욱 자명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기독교를 치면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하나만 기독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믿음이란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같은 내용을. 여러분,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에고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믿음 속에서 믿음 플러스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선정과 지혜를 믿음과 말씀으로 설명드려도 똑같아요. 그 믿음은 또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의 상태에서 말씀이 이해됩니다. 신뢰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하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에고 수준에서만 자꾸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과 이 말씀이 결합돼야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 성령의 뜻을 이 성령 상태에서만 이해합니까? 우리 에고의 세계 일상사에서도요,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매 순간 살펴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매 순간 이걸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껴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질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매 순간 그 믿음 속에서 진리가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어떤 의심, 보세요. 의심 없는 상태가 믿음이죠. 어떤 의심도 놔버리고, 하나 성령만 오로지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요. 현상계의 믿음은요, 여러분, 의심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의심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믿는 상태는 이미 여러분이 형이상학적인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절대계로. 성령의 세계로. 근데 현상계 속에서 믿음을 구현한다는 건요,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현상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하나님 말씀. 어떤 의심도 안 해버리면 돼요. 그거는 절대계 차원을 말하는 거고. 현상계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진리라는 걸 믿고 가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이게 결국 믿음 속에서 가려면요. 뭘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의심을 틈나는 대로 의심하셔야 돼요. 틈날 때마다. 기독교 분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공부가. 그냥 막연히 믿는 건 잘해요. 그런데
이 믿음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려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매순간 매순간 이게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내용들 여러분 막연히 믿고 계시면 여러분이 자명해지실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이걸 믿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왜 꺼냈냐면, 좀 중요한 공부의 관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거를 죽어라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집니다. 언제 믿는지 아세요? 자,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나 의심 안 해버릴래 해서 믿는 형이상학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옳은 길이죠. 몰라 해버리고 의심 안 해버리면 바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요. 형이하의 세계에서는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의심 안 할래가 아니라 의심을 할 때까지 해서 이 말이 나와요.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네 할때 믿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이하의 세계에서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하나 믿고 싶어. 그러면요, 성경 말씀을 의심을 어디까지 하느냐?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서 여러분이 자명하게 그게 옳다고 인가하면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이 완전한 믿음 속에서 그 말을 여러분 삶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다가 믿음도 날아가요. 진짜 의심하세요. 이 진리들을 진짜로 의심하세요. 무상하다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집착하면 안 되나? 의심해 보세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고? 야, 이게 참나의 작용이란다. 나의. 미친 거 아니야? 홍의각당 윤홍식 미친 거. 이게 참나의 작용이야. 나 이거 사왔는데. 내 참나가 언제 거기까지 가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생각해 보다가, 이러다 저러다가, 아, 하면서, 그게 진리라면 나도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단계까지 의심할 수 없는 단계에 갔을 때 여러분은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냥은 절대 수용 안 해요. 제기를 의심 안 해도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서 의심할 수 없어야 수용이 됩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여러분이 그냥 유동식 말이니 맞겠지 뭐. 참나는 신비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 오케이.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인생사에 그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순간에 안 떠올라요. 그런 거. 절박하게 여러분이 인가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의심할 수 없게까지 파들어가 본 경험이 없으면 그 진리는 여러분 건 아니라니까요. 수용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인욕바라밀이 출동해서 인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진리를. 인욕이 그걸 해줘요. 치욕스럽지만 진리 맞아. 이게 인욕입니다. 치욕스럽지만 내 에고한테는 내 에고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면 반대로 알고 살았다는 게참 치욕이지만 인정. 이게 인욕바라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리의 인가를 인욕바라밀에서 설명해요. 그게 인욕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할 정도까지 한번 가봤어야 알죠. 이거를 그렇게까지 안 가보신 분들은, 다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좋은 말 들었네, 오늘.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또 세속에서 에고의 노름으로 빠져 살다가, 여기 와서 또 듣고, 그렇지, 좋은 말이야. 항상 기억해둬야지 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공부하시다가 좀 허무해지실 거예요. 이게 좀 학당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와선 참 좋은데 전혀 내 삶에 변화를 못 일으킨다.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걱정돼서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의심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보지 않은 진리. 그것도 명상 상태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형이상학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형이하의 세계에서 하나하나 의심해가지고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몰고 가서 수용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을 아셔야 돼요. 의심을 안 하니까 믿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캐보질 않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온 거다 믿으세요? 어떤 것만 믿을까요? 내가 끝까지 캐본 것만 믿을 수 있어요. 그나마 내가 속사정 알고 남들보다 더 끝까지 캐보지 않은 한못 믿습니다. 누가 뭔 말해도 못 믿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기를 잘 치는데요. 못 믿어요. 이 말이 진리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영성을 개발하자는 거지. 지금 우리가 남의 말잘 믿는 사람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종교단체들은 남의 말잘 믿는 사람들을 키워내요. 왜? 그게 당장 편해요. 그 세뇌도 잘 걸리고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금방 빠 되는 사람들. 좋아하죠. 호구죠, 호구. 근데 저희 학당은 14년 걸어왔는데 그 걸어온 거에 비하면요. 참 어디 개척교육만 못한 부분도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오면 자꾸 이런 걸 요구하니까. 체면을 걸어야 되는데 자꾸 깨어나게 하니까
자꾸 깨어나셔서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깨어나라는 걸 요구합니다. 이거 믿습니다 해도 화내는 단체 여러분 좀 불편하잖아요. 진짜 믿을게요 해도 막 화내고, 믿지 말라고 화내고, 빠대지 말라고 막 화내고. 진짜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거 진짜 여러분이 내면에서 진리다라고 인가할 때 여러분이 엄청난 환희심에 빠질 거고, 우주가 이제 여러분이 사는 우주가 바뀌어요. 여러분 사는 법계, 사는 세계도 법계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이 말이 참 좋은 게,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법이 하나가 바뀌면 사는 세계가 바뀌어요. 달라져요. 좀 다른 세계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제랑 분명히 같은 세계를 사는 것 같은데 진리를 알고 살 때는 달라져 있어요. 그 정보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감적인 체험은 같아도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의 생각 감정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오감의 이런 대상만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철학자들은요, 생각, 감정, 오감을 여러분이 사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바뀌어도 세계가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도 세계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오감에 대해서 생각, 감정이 다른 식으로 요리를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산다는 체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는 법계가 바뀝니다. 제가 얘기한 그게 지옥계에서, 아귀계에서, 천상계에서 극락의 세계로 탈출하는 경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삶에서. 극락에 살고, 이 도를 알고 살아가는 법계가 제가 요즘 강조하는 극락이고 천국입니다. 예, 극락 가자 하는 거예요. 천국 가자. 돌고 돌아서 아무튼 천국 가자는, 극락 가자는 주장을 요즘 제가 많이 펴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은 항상 극락과 천국에 살고 계시게 스스로 관리하셔야 되는데, 깊은 명상에 들어야, 참나를 뭐 100% 늦게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자명한 진리를 인가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오감적인 행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세계가 바뀌어버려요. 그냥 이 쉬운 길을 놔두고,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해도 제 얘기해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어떤 깊은 산매에 들어간 야만 제 인생의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 실제로 저는 만나서 알아요. 어떤 말에도 안 들어요. 깊은 산매에 들어야 된대요, 자기는. 아직 부족하대요, 산매가. 산매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인가를 하지 않고 계속 산매만 추구하고 있는 행위가 문제인데 안 받아들여요. 또 어떤 분들은요, 단전의 에너지가 더 많이 모이면 해결될 거래요. 각자대로 자기 믿음이 있어요. 단전만 붙잡고 있어요. 지혜도 부족해, 깨어있지도 못해, 단전만, 에너지만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모이면 해결될 거다. 가장 쉬운 길인데, 지금 정신 차리고 진리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인가만 해보면 되는 문제를 어렵게 어렵게 풀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이니 뭐니 하는 거는 다 이 진리를 더 자명하게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본질은 결국 이 진리가 도입니다. 도를 알아내느냐 못 알아내느냐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인가하고 사느냐. 일체가 참나의 신비다. 이거 하나만 인가해도 여러분 삶이 달라지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뭔가 그 여러분이 볼 때 괴로운 일이 펼쳐지더라도 이 참나의 작용이지 하고 그 정도는 인식하고 대하는 거랑, 그런 인식 없이 그 사물을 대하는 거랑 얼마나 답이 다르겠습니까? 이 또한 무상한 게 공식이지 우주 알고 덤비는 거랑 그거 모르고 덤비는 거랑 얼마나 여러분 사는 세계가 달라지고. 진리로 무장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법계를 만드세요. 그게 극락이고 천국이에요.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진리대로 굴러가는 마음의 세계, 거기를 만들어내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한 천국이고 불교에서 말한 불국토고 정토고 극락이고 하죠. 그 얘기 좀 들려다가 책 소개를 못했네요. 그냥 제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책은 그 책, 그래서 제가 말을 괜히 꺼내가지고 책 소개 잠깐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좀 힘드실 텐데, 이 제 얘기는 아무튼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늘 지금 선정과 지혜, 요 정액상수만 잘 기억하시라. 선정과 지혜가 육바라밀 중에 제일 본질입니다. 이쪽에 보시, 사랑, 예, 지계, 오행으로 가능해요. 이게 목기운이죠. 남 살려주는 기운. 금기운은요, 서늘한 쇠기운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가을기운이에요. 인욕, 여름기운은요, 만물과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기운입니다.
불기운이고요. 요거는 수기운, 반야. 아, 원래는 반야인데 여기서는 물처럼 힘없이 이렇게 정진하라는 물이 가듯이 정진이 또 수에도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강의 때 이미 해드렸는데 정해가 가장 중심입니다. 선정과 지혜가 베풀고 거두고 조화를 이루고 또 안으로 더욱 정진하고 하는 중에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선정과 지혜가 계속 익어가는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정해예요. 왜? 이걸 수신기를 이렇게 설명해. 왜 정해가 제일 본질이냐? 선정을 우리가 공적이라고 하고 지혜를 영지라고 한다. 정해는 참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대로. 아시겠어요? 텅빈 알아차림으로 텅 빔이 선정이고 알아차림이 지혜자는 수신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는 참나의 가장 근본 속성이라 여러분이 참나만 아시면 정해상수는 바로 알아요. 육바라밀은 잘 못해도. 그리고 육바라밀을 하고 난 뒤에 참나는 더 개발돼 있겠죠. 참나야 변치 않지만 내 마음 안에선 더 드러나 있겠죠. 확연히 참나가 훨씬 더 드러나 있다는 거, 영성이 엄청 높아져 있다는. 거기서도 결국은 선정과 지혜예요. 깨어서 보니까 우주의 이치가 더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잘 보이고 더잘 보이고 하시게 될 겁니다.